윤석열 대통령의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발언을 다룬 YTN 돌발 영상이 삭제됐습니다. 언론노조 YTN 지부는 방송법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.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방문에서 나왔습니다.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YTN은 이 장면을 활용해 돌발 영상 자신감의 근거편을 지난 13일 방송했는데 바로 다음 날 비공개로 전환된 겁니다. YTN 지부는 해당 돌발 영상은 데스킹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불방 결정된 게 아니라 방송되고 나서 삭제됐다. 최근 보도 제작국장은 물론 보도 본부장까지 돌발 영상에 손을 대고 수시로 제작에 관여하고 있다면서 권력의 보도 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. 반면 YTN 사측은 라인 야후 사태로 인한 한일 관계 문제를 다루면서 썸네일에서 본질과 무관한 대통령 소주 발언과 소주병 이미지를 사용한 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내부 논의 결과 옳은 지적이라고 판단해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또 돌발 영상 비공개 처리 등과 관련한 어떠한 압력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.